일관적으로 구경할 때는 좋은데 시골로 뭐 담배를 뒤에서 피지 마시오. 여기 산불 나면은 전라도 발로 좋대고요. 몸만 얇은지라 뭐 흙은 뭐 있다고 아직도 그 집에 사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나 그때 못했어. 나도 저거 킨디 참기 아름답니. 그리고 지가 이제 공연하는 도중에 조금 반말도 하고 양력이 있다고 진등한 얘기 하더라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얼른 들어오세요. 빈 공간 허벌나게 맞서. 시골로고 짜지가 무슨 모델인가 하네. 한다고 그러네. 그리고, 첫째가 지금 우리 헐수 단장님, 이 우리 헐수 단장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있었어. 예, 박수 한번 쳐주시오. 예, 여기 이런 현실 바쁜 놈이요. 나 내일까지 딱 게스트로 나왔다가 어디로 기억하냐면 익산. 익산 보고 죽게 갔다가 다시 보름으로 갔다가 어디로 간 동학산. 잘 나간 새끼요. 뭐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내가 좀 키가 좀 조그만해서 그러지 남자는 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새끼만큼은 장땡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거 써서 좀 모질하게 보이는데 이거 벗으면 괜찮해. 아니 뭐 남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 맞아 안 맞아? 에이 그렇지. 어디다 카메라 기자를 잘라보던 얘기야. 자 그런 의미로 슬렁슬렁 이거 올때 야간 공연이 슬렁슬렁 시작이 됐어. 노래 하나만 딱 줘봐. 그리고 나 할 때는 나 한번 나오지 말아. 알았지? 이거들은 가고 저기서 막걸리 대짱 뽀라불어. 뭔 말이냐 그냐? 찐찐이 북치라가니까 무슨 삼파짜리 끌려온 놈들같이 인다 북치고 북치고 차라리 내가 그걸 낫지. 그게 안 돼요? 네. 자 그런 의미로 예 흘러간 노래부터 한번 살포시 덤벼 볼라요. 차리어 우리 시들 잔뜩 붙여놓고 접받치고 경기 음악이 나오면은 자동방이요. 그렇지. 음악 나오네. 그렇지. 박수 박수 박수. 오늘 축축 박수. 이 왕성 거래했어. 불
살다 얼굴은 꼭 인민군이 씻다 남은 개 밖으로 생겼어도 어떻게 너네는 괜찮아지라.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게 좀 좀만해서 그러지. 우리 회장이 아직도 그 집에 사요. 지금도 혼자요? 그 얼굴에? 아, 저 정도 인물이면은 여자는 월, 화, 수, 목, 금, 토. 기본 여섯, 형수요? 형수? 어떠, 어떠, 나 고생하겠다. 아, 우리 홍표, 우리 홍표 가수님이,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또 홍표 가수님 너무 고맙고요. 우리 또 민정이 누나 얼른, 발이 얼른 나서갖고, 내가 꼭 한번 드릴게. 뭐만 잘했지라, 참말로 흥금 뭐 있다고. 그래,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는 마스크 쓰신 분들은 뭐, 그냥 다음 해 오래오래 만수무하고 마스크 쓰고 계셔요. 마스크 벗으라 지금 언젠디? 마스크 하면 형 벗어보시오. 어떤 어떤 얼마나 얼굴이 밝은가. 그래서 너는 얼굴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시오. 별로 인상이 안 좋소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각설이들, 아야, 네. 너 남자 새끼들은 한 번 나오지 말고 우리 조개님 앞으로 다 나와. 너 쪼르르 나와. 그냥 꽃들은, 야, 꽃들은 한다고 나오면 죽으면 조개들만 쫙 나와. 그렇지, 어떡하다. 이제 이, 우리 이제 귀염둥이 막내요. 왜냐하면 각설이 하기 전에 뭐냐고 역도 선수였어. 어지간한 새끼 걸리면 그냥 막 들어버려. 그러나 역도 선수의 우리 다홍이, 혹시 저 북한에 북에 가시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 금강산. 이 금강산 갔다 왔어? 오헤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 여기 가면 그냥 북한 보여. 얼굴이 안 되니 북한이요. 이, 그리고 봐봐, 얘가 누구냐? 이름이 너 누구니? 이? 뭐 개새끼 이름이야. 누가 얘 얼굴 보고 마음이라 하겠는가? 완전히 거의 수준이 불독 수준이구만. 네, 그때 위에 마음이는 혹시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옥포에 사실 우리 형님들 혹시 장가 안 간 형님들 있어? 손 들어봐. 네? 네, 가만히 있어봐. 너 있잖아, 마음아, 저 형한테는 가지 말아라. 여기가 씨발 이빨이 하나 빠져버려갖고. 뭔 뜻인지 알지? 꼴찌 낄까봐 바로 말하고 찾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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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라리 그냥 너 혼자 살아. 그야, 일단은, 뭐든지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내가 하니까는 조개들이 쫙 육조 시켰잖아. 엄마, 여기 이 동네는 여자들을 어떻게 불러? 여인이라 그러잖아. 응? 근데 우리 저 전라도 바닷가는 여자들을 짧은 용어로 하고 육조시다 그러네. 엄마, 진짜다니까? 봐봐! 주머니! 잘 봐! 손 들어! 자, 앞으로 나란히! 손 들어!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조! 따라서 해봐.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세 명이면 육조시잖요. 그러면 여자가 한 명이면은 2점, 두 명이면은 4점, 세 명이면 6점, 자, 네 명이면 8점이요. 자, 넌센스 퀴즈 많은 달이 한다. 여자 다섯 명이면 먼저 10점. 이런 다 보고 지금 전 세계적 유튜브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이게 안가 대단히 확 돌려찾고 어쩔까이. 그래, 그러면 나온 김에 누구 일당을 내 짱짱하게 챙겨주려고 함께, 그러고 있잖아, 대들어지고 우리 선장님 있잖아, 우박 드리거나 막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바로 이거 스카비가 올랐게 오늘 전화 전화번호 010-6273-1919. 그러면 일단 우리 기억능이하고 여기 이름하고 내 몸을 한번 풀어볼게. 괜찮겠지라. 나 혼자 하면 재미도 없잖아. 맞소 안 맞소? 그 시골놈은 동네가 왜 이렇게 동네가 됐다냐? 저 충청도요. 그래, 안 돼? 자, 그러면은, 가,
우리 내 동생도 바로 된다. 축가 뮤직 큐는 내가 해.
두고 쉬어. 줘봐. 좀 알아. 나와. 너, 너 추락한다. 너, 너 달, 응? 나 이거 줘요. 뭐? 달라? 달라요? 응? 뭐, 시골아, 너 일본 말이야. 달라 먹고 싶어. 이거 추락할게요. 뭘요? 이거 추락 같은 말이야. 아, 이거? 솔직히 한 700원이면 너하고 나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다. 너희들은 단체로 와도 나한테 죽어버릴 수가 있겠어. 그걸 씹어버리라고 해. 아야, 좀 치라. 야, 오바마. 네? 내가 오. 아니, 뭐, 애기들이, 너희들 좀, 얼굴 좀 잘 좀 죽어버리라 했으더라. 오, 씹어버리네. 뭐, 보고도 화내가 안 나네. 그게 안 보여? 나는 솔직한 채로 나는 돈 안 벌어도 돼요. 나가. 얼굴이 생긴 게 좀 이렇게 하고 좀 옷을 이렇게 있다 뿐이지 나 금수저예요 금수저. 왜냐 대구 효목동 있지 효목동. 효목동에 그 붙인 건물 하나 있어 MG 건물 그거 내 거예요. 박수 한번 쳐봐. 그리고 저 군산에 군산에 47만 2천 평 그거 새만금 그거 내 땅이요. 엄마 진짜라니까. 한마디 흠이 있다면 그 씨발놈을 땅에 물만 넣으면은 딱 안 보여요. 그 간간이 한 곳이 보이긴 보입니다. 물 빠질 때만 많이 하겠어. 그래 준비되었니? 예. 너, 너 들어가. 준비 잘 됐어요. 야 어벙이 너 들어 들어가. 새끼 내가 얼굴이 지금 제일 잘생겼는데 네가 와보니까 내가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 실제야. 이런 지미 커트 조지 부시 십슈레이션 무슨 눈치고 끼까지 해야 돼. 그게 안 보여. 맞아요.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이대 보이고 잘생겨 보이잖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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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막그릇? 우리 개 막그릇? 아기사 너희들이 다 개 이름이야. 야. 이 아름이, 다홍이, 너는 뭐냐? 이 한강수, 너는 뭐지? 요셉이 조이다이냐? 믿습니까요? 입으로 완전히 그 완전히 작동도만 하고 있어. 나는 누구? 신영아! 그렇지 가자!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께 하시는 사업을 잘 되시고 계셔요. 근데 이게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활기차게 나오시더니 돌아서니까 좀 씁쓸하네. 어떻게 사업이 안 된가? 다시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방금 두 분이 어디서 오셨냐면, 저기 그 창원대 다니고, 뭐 어디? 네, 그 천안에서 뭐 하시냐면은, 그다 무덤지기라고. 공동묘지 가면은 꼭 적은 손 안 걸치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강단이네, 그게 내 붙지를 못 가냐면은 산소 가고 싶은데 저분이 술 좀 좋아해. 한잔 뻗다 보면은 그 씨발놈 기회를 때나 꼭 술집에다 몇 개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 문을 따져야가 산소를 갖고 아닌가. 그때 잘린 거야. 네, 그때도 잘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짜라게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속이 좀 후련해요? 속이 후련해? 아유,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4월 2일까지 이달에 살 거고, 반응이 내가 또 없으면은 오늘 하고 내일 깨볼라고. 어떻게 가지 말고 또 할까? 괜찮겠어? 슈퍼놈 동네가 뭐 빛받으러 왔는가? 빛받으러 왔어? 그러면 상방하고 갈게. 어디 가고 잡냐고? 전라도 한번 가볼까? 네.
주먹으로 마냥이 한번 떠나볼라? 마냥이 가보잡다 요거 한번 할게. 박수 한번 쳤자 인간 되거든. 예, 그리고 선택한 심정으로 나 이런 거 안 줘도 전혀 괜찮아요. 이? 그 대신에 안 주고 끝까지 박수도 안 친 씹새는 쫓아갖고 이 짧은 날로 태가리로 노래 쳐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라? 예, 그리고 절대 나쁘다 받지 말고 이따가 어디 도망가보냐면 또 저 새끼들 물건 타러 갔대. 그때 독대보러 뭔 말인지 알겠지라? 절대 나한테만 도망가지 마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마냥에 가고 잤다 이거 한번 할까? 그리고 나서 추억의 동동구역을 이렇게 이제 미친이 한번 때리고 또 우리 짱 다홍이 하고 듀엣을 한번 때려볼게. 응?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요. 어느 폭발이 이 듀엣으로 동동구역 치고 봤어 안 봤어? 지금 나오지 말고 나오라 할 때 나오라. 무슨 성격이 급하네. 나오라 할 때 제발 한대 한 건데. 그리고 왜 너는 나올 때 꼭 밑에 치마에다 손을 여기? 예? 똥구 입었어요. 똥구, 왜지? 우리 다홍이가 얼굴 이쁘죠? 신랑 잘 만났으면 저 계속 개고생 하겠어? 그 씨발놈은 각자한테 빤스를 잡아보자고라고. 빤스만 잡았었으면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가면 머리가 그렇게 영리 안 해. 좀 있으면 이제 나 끝나고 우리 다홍이 나오거든. 다홍이 나오기 전에 여기 이름 온다고 뚜렛으로 추억의 동동구를 한번 때려드리고 추억 한번 만들어드릴게. 그럼 바꿨지? 그렇지? 커피 만났어? 이 다음에 나 돈 벌면 꼭 커피 사먹을 거야. 그래, 주무시오. 커피 아닌가? 아, 나 좋네. 인생 맡은 걸로 먹었다 치고, 가자! 어디 가고 잤다고? 마냥이 한번 여행 한번 떠나볼게.
말로 아니 솔직히 제가 어떻게 전라도 노래만 부르다 별로 반응이 없네. 내가 그릴자고 내가 하나 만들어 왔어. 경상도 노래도 왔으면 너 불러줘야 될까? 그래 안 그래? 됐나? 시부는 동네는 무슨 경상도 안 왔어? 됐나? 아, 동행이요? 재단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봐. 어?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 봐라, 돈을. 그런 소리 하고? 나가 돈에 큰일이네. 약심이 없는 놈이야. 내가 재산이 정확하게 4,250원 있어. 엄마, 남자가 4,250원만 갖고 있어도 그 행복한 거야. 그게 안 그래요? 평생 안 빠져. 이래도 안 붙고. 거기다가 공 네 개만 붙여버려. 그러고 이제 우리 손지가 신도 우리 전라도 스타일, 우리 전라도 식으로 합시다. 그 씹으라 뭐 간보여. 그냥 한꺼번에. 마련에 가고자. 육대더라. 나는 저런 물결한테 콱 한번 파묻혀 죽고 싶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남자들이 만나들 오면 왜 그 형님 그 대가 좀 쳐보시오. 아니 뭔 쓰고라고 덮기 가지고. 자 개그방을 치워라 아버야. 네, 벌써 와 마스크 벗어봐. 이 새끼 많이 본 놈이니? 에이. 내가 아주 잘했네, 애기. 오프 잘했네. 내가 내년에 또 올까? 네! 내년에 또 와? 네! 근데 그 서 계신 분들, 그 집구석에 우한들 있어. 그 서 계신 분들 박수 한 번, 세 번, 시작!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쪽팔리냐.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러면 어차피 추억에 동동 그러면 네가 한번 헤어드릴게. 괜찮겠지라. 우리도 요즘에 선배님들이 다들 동동문을 많이 치셔요. 그런데 동동문을 보도 어떤 스타일을 때리게 맛이 있고 그래요. 여기 이 동동문을 보러 뭐 섹스미 우지 아들라 섹스미 우지 딸 죽어도 안 맞아. 이거는 일명 고디꼭 어메가나요. 고리꼭에도 안 맞다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뭐가 맞냐 뭐 폴카 이면에 부산 정거장 요것만큼 많이 뜨는 게 없더라고. 이? 내가 이것 때문에 버들기 쭉쭉 늘어진 빨래터에서 형이 박수 한번 쳐보시죠. 하나 둘셋넷 버들기 쭉쭉 늘어진 빨래터에서 아따 만나기까지 시작해요. 아, 형님 딱 보니까 이마가 슬슬 까지기 시작한 게 이제서야 형님이 그 맛을 알았구나. 그래서 밑에서 형수가 고만해! 고만해! 하다 보니까 앞이 슬슬 까지기 시작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제대로 띠 까려고 형님은, 예? 보자 벗어보시오. 형수가 까지고. 예? 왔다 왔다. 형님이 형수가 두 손을 내놓고. 고만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네. 그리고 다홍아, 20달러 받고 연락이나. 아니, 지금 하면 안 되고, 좀 이따, 어리 조심히 와. 근데 너 어리가 아파서 왜 기파했냐? 우리 아빠, 우리 쉬우라고 어리가 아파. 왜, 괜찮아요? 어차피, 네. 하고 있으면, 네. 왜 죽자, 막, 왜, 왜 하자. 이 새끼 어떤 놈이요? 아니, 뭐 하긴 하냐? 내 거예요. 뭐 해? 난 이런 모르는 말이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니에요! 응? 요새는 할 거예요! 뭐비? 멋진! 응? 요새비! 멋진! 요새비? 네! 야, 그런 세비도 있어? 나는 딱새비 박새우 다 봤는데.
요새 밀프 천국 맛있어? 네. 너 먹어봤니? 네. 다 주둥아리 까매갖고 주둥아리 생겼다. 그래도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너 젊은 너희들 있잖아. 옆에서 옆구리 쿡 뛰라고 달라갈게 좋다. 얘들아 보일 때 줘야지. 또 봐봐 옆 누나도 봐봐 내 고장난 것들. 저놈들 저도 요거도 무거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참고로 여자들은 입서비스가 중요해요. 뭔 서비스? 입서비스. 봐봐 저기 저 청바지 입은 누나 얼굴도 좀 이쁘당 해갖고 일단 목소리 끼꼬리 같잖아. 저런 누님은 아마 애인이 다섯 명 이상 있을 거야. 얼마나 오페라 가수 흉내를 많이 내서 막 이래 목소리 더 좋잖아. 근데 바보씨 이제 우주꾸러 생긴 애들이요. 이 봐봐 다른 여자들은 짝짓기 데리고 왔더니 봐봐 이제 둘이 뚝 떨어져갖고 저 누님들은 일단 얼굴 생김새도 우중충하게 생겼잖아. 애인이 없어. 그 애인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 거야. 어떤 이유? 그 시벌놈은 목소리가 완전히 물줄아이거든. 그렇지. 우리 형님들이 우겨서 열심히 구독자 구독자한테 밑에 척 보자고. 바로 여자는 입서비스 뭔 서비스?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 그 버전이 쭉쭉 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변의 부산 전거자 이거 한번 하고 반응이 좋거나 팀이 좀 나온다면 다음 나오나 둘이 하자. 알았지?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됐나? 됐나? 이거 서 있는 애들 말고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좀 나 제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 됐다! 됐다! 뻥이다. 좀 하나한테 좀 줘봐. 그래요. 준비됐어요? 자, 이별의 부산. 그리고 인간적으로 뭐 동동으로 보면 잘 치네 못 치네 따지고 들지만은 나 한지 인자 보름 됐어. 이 보름 됐어. 근데 박자가 얼마큼 착착 요거이 중요하지. 내가 이거 잘 치면 내가 거지 안 얻는가? 그요 안 그요? 생긴 동동으로 보면 한 50년 된 것 같잖아. 내 일부러 오래된 거라고 내가 아까씩 뭐 광대로 구물을 걸어요. 예, 그러면 좀 있으면은 우리 다홍이 봐봐 여자 여성스러운 동동구름하고 우리 거친 동동구름 둘이서 이 사람을 때려보니 뭔가 내가 지금 자 준비했어 이래 부산 전국자 이렇게 안 바빠오다 고도양양 싫어 못 믿지
음악 좀 와. 음악 좀 와. 응? 음악 좀 와. 저기, 야, 오방아. 이 새끼야, 장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김치 먹어. 음악 좀 와. 했지, 내 저렇게 대가리 안 나가요. 이런 지인이 카페 조지 굿이 십쇼 내서 나 저걸 죽어버렸으면 내가 온이 없었어. 그렇지. 뭐야, 뭐야. 아, 저거. 누나, 누나 뭐. 아, 얼른 좀을 힘들어. 아, 이거 좀 들어. 아, 이거 좀 들어, 이거 좀 들어. 고마워. 누나 나 진짜